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다였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세금 정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다인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 4구에 집중됐다. 그리고 경기도랑 인천도 증여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부동산 세제 정책이 너무 중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증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대였다. 자, 몇 건이었냐면은 9만 1000건이었습니다. 9만 1000건인데 이게 얼마나 많았냐면 2006년 통계가 공개된 이래 최고. 그러니까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6만 4000건이었는데 거의 1년 만에 3만 건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자가 이렇게 많냐? 그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서울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다. 근데 문제는 이 전년도 많이 늘어났었던 거거든요. 이때도 세금 때문에 많이 증여를 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증여가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만큼 세금도 훨씬 더 중과가 됐으니까. 자, 그럼 어느 곳이 증여를 많이 했냐? 송파, 강동, 강남, 서초. 그러니까 소위 강남 4구라고 하는 곳에 집중이 됐는데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들이 대부분 종부세, 뭐 재산세 인상, 그리고 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개 구가 비싼 동네입니다. 비싼 집들이 많고 양도 차익도 많은 동네고 뭐 보유세 부담도 많은 동네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고 거꾸로 뭐 저가 주택들이 많은 그런 다른 구들은 뭐 굳이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데요라고 하니까 당연히 증여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서울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와 인천도 아파트 증여가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이라고 해서 경기도보다 무조건 비싼 건 아닙니다. 판교는 뭐 서울 웬만한 구들 막뺨 때리죠? 그리고 뭐 분당, 뭐 광교, 그리고 또뭐 인천도 뭐 송도, 뭐 이런 곳들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들 가격을 뭐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집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도 종부세 부담들이 좀 되는 거예요. 뭐 양도세도 막 크고. 그런데 이걸 어떡하지? 안 되겠다. 증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결국에 이 원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세금 인상을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살 길을 찾으려고.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6%가 최고 세율이고 양도소득세는 45%인데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면 플러스 30%가 더 붙어서 75%입니다. 그런데 75%에다가 지방소득세가 또 붙죠. 10%가 또 붙어서 75%에 7.5%가 더 붙어서 82.5%가 붙습니다. 서울에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은 양도세를 82.5%를 내야 된다. 종부세는 뭐 3%에서 막6% 정도씩을 막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가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금 80%를 낼 수는 없잖아. 종부세, 보유세로 6%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종부세는 인별과세,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증여로 가야겠다. 어차피 나 죽을 때 자식 다 줘야 되니까 나 죽을 때줄거 지금 줘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증여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가 막 늘어나요. 작년에도 엄청 많이 증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냐면 증여하지 마. 증여하지 말고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아. 그래서 뭘 하냐면은 원래는 증여를 할 때도 자녀가 이 집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냅니다. 그거를 기본 3.5%인데 1억짜리를 해도 3.5%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12%를 취득세를 중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부모가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자식한테 줄때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거는 국가가 하지 말라는 얘긴데 왜 자식한테 집을 주는 거를 세금 다 내고 주는데 세금을 다 내고도 주는데도 그거를 중과를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증여세로 막 40% 50%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또 취득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법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재작년에 증여받은 사람은 3.5% 냈는데 내가 이번에 증여받으려고 하니까 취득세를 13.2%를 내라는 거예요. 뭐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취득세가 이제 갑자기 중과가 되니까 사람들이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70% 80%막 종부세가 막5% 6%씩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취득세를 이렇게 내더라도 이게
싸다라고 생각하고 다 증여로 돌았다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사례를 이제 기사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게 있는데, 마포에 있는 마레프 84제곱을 17억에 판다. 10억에 샀던 사람이 5년 만에 17억에 판다고 하면은 양도세가 약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그런데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은 2억 7천만 원. 그러면 종부세도 인별과세니까 좀 종부세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한번 증여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도 일부 조금 털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정부가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싶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기존 대비 많이 늘어난 게 너무 나는 부담스러워서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게 죄인가? 이게 나쁜 짓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아니, 원래보다 세금을 더 늘려가지고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윤우덕 의원이 이거 지금 취득세를 이렇게 중과를 해가지고 증여를 못하게 한번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절로 계속 증여로 간다. 제3자한테 팔지 않고 자식한테 집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증여세가 너무 싸다. 증여세는 원래 50% 고정인데 양도세가 40%에서 지금 82%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야. 야, 증여세가 50%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증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여세를 할증 과세를 해야 되겠다. 제가 취득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올렸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싸 보여. 그럼 얘를 올리면요? 그럼 얘가 또 상대적으로 싸 보여. 그럼 얘를 또 올리면? 그럼 얘가 또 상대적으로 싸 보니까 얘를 또 올리면? 뭐 이런 논리 같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게왜 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그게 죄라고 쳐도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절세를 하는 개념으로 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걸 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증여를 하는 게 죄인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세청에서도 야, 이거를 증여가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특히 탈세도 많을 것 같으니까 이쪽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해서 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서 올해 주택 증여가 많아질 거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증여를 하고 있으니까, 야, 증여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증여세 검증 대책을 자세히 발표할 거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세무조사, 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보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보유세가 너무 크고 양도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절세 목적으로 증여가 싸게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증여세 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니까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 우리는 증세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증세가 아니고 약간의 그냥 어떤 규제지, 이걸 어떻게 증세로 받아들이냐 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이 계속 나올 때마다 증세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소득이 1.3%가 늘었는데 세금은 7.6%가 늘고 4대 보험료는 10% 정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부의 자료입니다. 작년 3분기에 가구 소득이 1.3%밖에 안 늘었는데 세금과 보험 지출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이 이제 체감하죠. 세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특히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직장인 분들은 뭐 변동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세율을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은 증여를 하고, 그러니까 증여를 못하게 취득세를 올려버리고, 근데 취득세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더 올려버리니까 그래도 이게 증여가 난데하면서 다시 또 증여를 하니까, 그럼 야, 이젠 증여세도 또 올려버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세율을 올릴 것인가? 정말 100% 다 그냥 정부가 가져갈 때까지 이걸 계속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여당과 지금 뭐 정부 내부에서는 아, 안 된다. 지금 세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기조가 있다는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준 남자였습니다.